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R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리더 RM을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바 있는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10만 뷰를 넘으면서 해외 매체에서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코리아부가 이 영상에 대해 연예계 기자들은 방탄소년단 RM에 대해 좋은 말밖에 없다, 여기 RM이 놀라운 리더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RM의 능력은 그들의 해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RM은 진행자뿐만 아니라 멤버들을 위해서 번역도 할 수 있었고 원활한 인터뷰도 가능케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보통 한 명 이상의 해외 멤버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한국 태생의 모든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RM의 UN 연설이 그렇게 뜨거운 화제였던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기자는 RM의 UN 연설이 한국 역사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역사 중에서도 사상 초유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M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쇼케이스와 기자회견에서 그가 질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그룹은 그들의 기관이 그들의 대답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RM을 비롯한 방탄소년단은 질문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주장을 펼쳐 신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RM은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항상 질문을 적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왔고 그들은 항상 RM이 말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RM의 습관은 매우 유명해져서 다른 아티스트들 역시 쇼케이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나 기자회견조차도 다른 그룹이나 연예인들에게 모범이 들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죠. 이어 영상에서 한 기자는 RM이 그룹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제작하는 무대 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리더라고 느낀다. 5, 60대에도 팬이 많아 방탄소년단에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그들의 아이가 RM처럼 자라기를 원하면서 전 세계 관객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RM처럼 똑똑하고 선하고 뭐든 잘하는 아이가,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로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는 2015년 방탄소년단과 1시간 동안 인터뷰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날 인터뷰 말미에서 RM은 우리는 담담하지만 간절하게 활동하겠다라고 말을 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명언을 만들어내고 있는 RM, 정말 대단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RM의 V라이브 소식을 전해드리며 33대의 에어팟을 분실하고 34번째의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해외 매체들이 기사화하며 관심을 보여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8일 인큐팝은 BTS의 리더이자 래퍼인 김남준이 투어 중 34쌍의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는 제목과 함께 한 트위터 리안이 남준이 에어팟 요정처럼 전세계에 에어팟을 뿌렸다, 산타 준, 애플스토어 단골 남준이라고 언급한 사례도 함께 소개되며 RM이 우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게재해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도 매체인 프리프레스는 이 케이팝 스타는 대략 8,000달러를 날려버렸다, 팬들은 남준을 자비로운 로빈후드나 에어팟 요정으로 승화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게임 매체인 마쉽이라는 방탄소년단의 김남준이 자신의 34번째 에어팟을 뉴욕포스트에서 구입했음을 밝혔다며 에어팟 에어팟의 분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와, 정말 에어팟 가격을 평균 20만원으로 잡는다면 에어팟을 사는 데만 약 680만원가량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분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R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